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BC 버스킹 아카데미 AI로 즐기는 랜선 탐나기행 진행을 맡은 직원부입니다. 자, 요즘 뭐 화상 수업이나 또 원격 수업 등으로 인해서 이 코로나로 인한 변화된 환경들, 이제는 조금 일상으로 익숙해져 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코로나로 지친 여러분들을 위해서 VR로 힐링을 드리는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AI로 즐기는 랜선 탐나기행 시간인데요. 이 제주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고 또 집 안에서도 정말 현장에 있는 것처럼 생생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비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네, JBC 버스킹 아카데미 AI로 즐기는 랜선 탐나기행, 오늘 강연을 맡아주실 두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주의 정체성과 원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이시죠. 제주의 문화유산을 사진으로 기록하고 계시는 강정효 사진작가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제주의 먹는 물과 제주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많은 기대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30여 년 넘게 제주의 지질과 지하수에 대한 조사와 또 연구 활동을 꾸준히 해오고 계신 분입니다. 제주개발공사의 고기원 박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고기원입니다. 오늘 저는 제주도의 수자원 개발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보십시오. 네, 그리고 기행단을 대표해서 스튜디오에 두 분을 모셨는데요. VR 체험이라는 게 저희는 어렸을 때 게임으로 했었는데 시대가 많이 변해가지고 VR 4D로 만나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고요. 오늘 물과 VR 제대로 한번 체험해보고 가겠습니다. 버스킹 아카데미를 많이 했었는데요. 오늘은 VR로 탐험하게 되어서 기대가 됩니다. 평소에 탐나기행을 많이 다니셨나 보네요, 보니까. 네, 많이 다녔어요. 그때하고 지금 오늘 또 접할 체험은 좀 다를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네. 가상이니까는 현실과 어떻게 다른가 좀 보고 싶습니다. 이게 VR이라는 게 처음 접해봐야 저는 솔직히 신경 안 쓰고 돌아다녔던 길들이 오늘은 체험으로 보니까 더 세세하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좀 기대가 많이 큽니다. VR 체험이라는 게 일반인들에게는 좀 생소할 수 있는 분야긴 하지만 우리가 그동안에 접해보지 못한 방식으로 또 제주를 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연 주제와 기행 장소를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맑고 깨끗한 제주의 자연을 그대로 머금고 탄생한 제주의 물. 제주물은 세계적으로도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데요. 물이 귀했던 섬 제주에서는 물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었습니다. 제주의 역사는 물의 역사라고 이야기하여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소중하게 여겨졌던 제주의 생명수, 물. 물을 중심으로 마을이 생겨났고 물을 중심으로 사람들의 생활이 펼쳐졌는데요. 고된 생활 속에서도 물로 따뜻한 정을 나누며 삶을 살아왔던 제주 사람들의 물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바로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제주의 물입니다. 물이 귀했던 화산섬 제주에서는 물이 과연 지금까지 어떤 의미였는지, 그리고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안방으로 이렇게 물이 또 전달이 되게 되는지 두 강사님과 함께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강사님은 강정효 작가님이신데요. 먼저 VR 영상으로 함께 기행을 떠나보시죠. 지금 여기는 애월읍 상귀리에 위치한 구시물인데요. 이 너머에, 이 동산 너머에 과거 삼별초가 성을 구축했던 항파주기 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구시물인 경우는 항파주기 성과 관련된 시대로 이야기한다면 고려시대에부터 조성된 가장 오래된 샘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구시물이라고 하는 이유는 과거에 구시,
즉 구조가 있었다 해서 구시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한 20여 년 전에 그 발굴 조사를 했는데요. 지금 이 앞에서 뭐 거의 3m, 5m 가까이 되는 거대한 그 나무로 된 구유를 발견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높이가 대략 한 뭐 70cm 내외가 되는데 바로 이 지점에 해당되겠죠. 여기에 커다란 구유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구유물, 구시물이라고 부르게 됐던 것이죠. 저 소행천에도 샘이 있었고 그 다음에 유수암에도 뭐 유수암천이 있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곳이 이 구시물과 옹성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원형이 가장 잘 남아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거 만지면 만져질 것 같아요 지금. 안내판 보여요? 네, 구시란 나무나 돌로 수도를 파서 만든 것을 뜻하는. 네, 다 보여요. 하늘도 보여요? 아, 하늘 보입니다. 오늘 날씨가 좋을 때였네요. 보니까 전기선도 보이고요. 네. 자동차 세대도 보이고 가까이 번호판도 보일 것 같아요 지금. 아, 그래요? 네. 여기도 보면 지금 3단계로 나눠져 있죠. 여기는 식수고 그 다음은 뭐 야채를 씻거나 그 다음은 뭐 빨래를 하거나 그렇게 그 깨끗한 순서대로 그 층을 나누고 그리고 뭐 식수를 쓰던 물도 그냥 허투루 보내지 않고 다른 용도로 다시 사용하고 그만큼 물을 귀하게 여기고 또 아껴서 나는 썼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재밌었어요. 오늘 민망한데. 지만 씨, VR 체험해본 소감이 좀 어땠어요? 네. 저... 설명을 제대로 안 듣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 네. 현장학습 가면은 그 선생님 말 잘 안 듣고 주변 이제 서성이 둘러보는 친구들 있잖아요. 네네. 제가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지금 상당히 뭔가 지금 이질감이 온 게 거기 너무 빠져 있어가지고 이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분들이 저를 보고 있는지 몰랐어요. 진짜로 이게 듣고 처음 하니까 진짜 재밌었어요, 지금 신기했어요. 이게 보니까 실제로 진짜 가 있는 느낌이 들어요? 현장감이 들어요? 네, 현장감이 진짜 한 200% 와닿고요. 또 더 좋은 게 그냥 우리가 스쳐 지나갈 수 있었던 거를 다시 한번 봤을 때 아! 여기 이런 게 있구나 더 집중하게 되고 확실히 VR로 하게 되면은 그 선생님 말을 안 듣는 친구를 확실히 잡아낼 것 같아요. 저같이 진짜 막 저도 우리 선생님 말 열심히 말하는데 신기한 거예요 이게. 그래요. 재밌었어요, 진짜로. 그래요. 네. 어쨌든 일방적이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장면들을 또 골라서 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잘 보셨습니까? 네. 그 좀 전에 그 현장에서 설명을 들었다면은요, 이제는 그 제주에서의 물이 차지하는 그 가치 그리고 제주 사람들은 이 물을 어떻게 여겨왔는지 그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요즘 보면은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최고의 상품 중에 하나가 먹는 샘물이죠. 우리나라 이 생수 시장의 부동의 1위인데 그만큼 제주의 물이 맛있다, 뭐 많다 이런 느낌을 많이 갖는데 그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 제주의 물이 50년 전, 그러니까 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제주에서 가장 귀한 게 물이었고 가장 소중한 게 물이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게 물이었는데 물이 그만큼 귀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제주도에서는 그 샘물을 신격화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주도 전설 중에 가장 많은 이야기가 설문대할망 이야기와 함께 호종단 전설이 있는데 호종단 전설의 그 내용을 보면은 중국에서 주술사가 와서 제주도의 그 지맥을 없애는 과정인데 제주의 지맥을 지키는 신이 숨었다가 다시 환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사히 살아남죠. 이 지맥의 신이 향한 곳이 결국 물이었습니다. 샘이었죠. 그 서귀포 서홍동에 가면 지장샘이라는 샘이 있는데 그 샘에 얽힌 이야기가 그렇거든요. 결국은 제주를 지키는 신이 좌정한 곳이 샘이었다. 그만큼 샘물은 소중하다. 신격화되었다는 얘기죠. 그런 이야기들은 다양한 형태로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삼방산에 가면은 그 삼방굴사가 있죠. 그 안에도 보면은 샘물이 있죠. 우리가 약수라고 해서 뭐 이 물을 마시면은 뭐 건강에 좋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그만큼 소중하고 신성하고 고귀하게 여겼었죠. 이런 사례들은 뭐 도내 곳곳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동굴 속에서 샘솟는 샘인 경우는
그 신비감이 더하겠죠. 예를 들면 지금 사진에서 보는 이곳은 김명리에 가면은 개우샘 물이라고, 그 개우샘이랑 굴 속에서 샘 솟는 물입니다. 이런 사례는 우리가 협재에도 그 제암천이라는 그 동굴 속에서 샘 솟는 물이 있죠. 사람들이 더욱 신성하게 여기는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인 경우에 그 제주시 외도동에서 출토된 탐라국 시대의 샘물 터거든요. 흔적이, 샘물 흔적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서 보면 샘 주변에 다 돌담을 쌓아 있는데 네. 탐라 시대에도 이때부터 이렇게 해왔다는 얘기죠. 그 지금 샘 형태와 그 뭐 1000년, 2000년 전 사람들하고도 큰 차이가 없다. 또 샘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 살고 가장 사람과 가까이서 항상 반드시 필요했던 곳이 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수암 경우에 여기가 지금 유수암천인데요. 여기는 어떤 이야기가 전해지냐 하면요. 우리가 70여 년 전에 4.3 당시에 중산간 마을이 전부 소개가 되죠. 해안 마을로 다 이주를 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마을 주민들이 해안 마을로 떠나니까 물이 말라버렸답니다. 그런데 다시 마을 주민들이 복구를 해서 마을로 들어오니까 다시 또 물이 샘솟았다. 그 정도 신성하게 여기죠. 제가 그 어릴 때 그 어머니를 따라서 그 어머니가 다니는 사찰에 간혹 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갔었는데요. 사찰에 가게 되면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사찰 경내에 들어서면 지금부터는 말 함부로 하지 말고 조심해라. 특히 어디냐면 닭이 물이라고 그 샘 솟는 물이 있는데 그 앞에 가면은 더더욱 말 조심을 시켰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 여기서 허튼 소리를 하면은 부정 타가지고 샘에 물이 말라버린대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 잘못한 사람이 가서 지국정성으로 기도를 해야 다시 원상 복구가 된다. 비슷한 얘기들이 많이 전해집니다. 그 얼마나 샘을 신성시 여겼냐 하면요. 지금 이 내용은 일제강점기에 제주도 민속을 조사했던 자료에 보면은 샘을 만들 때 조심해야 할 사항 해가지고 한 몇 가지 쓰여 있습니다. 지진재를 올리지 않으면은 물이 다른 마을로 도망칠 것이다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나오네요. 그 시, 우리가 시는 살아있는 사람들하고 같은 개념으로 많이 여기죠. 뭐 신이 토라지기도 하고 그런 사례들이, 신이 노하면은 뭐 불행을 주기도 하고 아주 가까이 있는 제주도의 신들은 그렇습니다. 아, 여기는 그 제주시 동회천 마을의 세미물입니다. 그 이 회천동이라는 마을 이름이 이 샘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예전 마을 이름은 그냥 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샘 주변에 마을을 형성하고 있다고 해서 그냥 샘이 이렇게 부르다가 이렇게 한자로 표기하면서 회천동으로 바뀌게 됐죠. 그만큼 그 마을의 역사와 함께하는 샘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설명을 보시면은 뭐 다른 데하고 뭐 대동소이하긴 합니다만은 아무리 가물어도 마르지 않고, 그리고 또 뭐 역병이 창궐할 때 이 물을 마신 이 지역 주민들은 무사히 넘어갈 수 있었다. 그만큼 신성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뭐 지금 현재는 물이 많이 고여 있고요. 그 원시 형태죠. 그 다듬지 않고 뭐 중간에 그 식수와 그렇지 않은 부분만 지금 나누고 있는데 지금 뭐 물이 많이 차다 보니까 잘 구분이 안 됩니다만 이 가운데에 가로지르는 게 저 위쪽은 식수고 이쪽은 그 이외의 용도, 뭐 야채를 심는다거나 뭐 이런 용도로 쓰였다고 보면 틀리지 않습니다. 네, 아 근데 VR 체험 해보신가, 직접 해보시니까 어땠어요? 네, 제가 90년대 미국 살 때 그 그랜드 캐년에서 그때는 3D라고 그 봤었는데 그때는 그렇죠. 이렇게 좀 이렇게 막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보였는데 지금 너무 가까이 보이니까 더 현장감이 있고 그만큼 기술이 발달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3D의 네. 어떤 느낌보다 더 강하게 네, 더 가까이 예, VR 체험이 예. 또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네, 예. 맞아요. 알겠습니다.
그 제주도의 샘을 보면서 저 개인적으로 약간 좀 안타까움, 아쉬움을 갖고 있는 부분이 이건데요. 그 위에 사진은 80년대 사진이고요. 밑에 사진은 2000년대 사진입니다. 같은 곳입니다. 같은 곳입니다. 예. 바뀐 거군요, 그러면. 정리를 한다고 해서 이렇게 지금 바꿨는데요. 그 대리석을 대리석으로 조성해야 꼭 멋진 건 아니죠. 자연 그 원형 그대로 지키는 모습. 이게 좀 아쉽다. 그러니까 지금 정비라는 이름, 복원이라는 이름으로 원형이 많이 바뀌는 이 부분이 좀 아쉽다. 안타깝다. 이런 곳이 많나요? 상당수죠. 원형을 갖추고 있는 곳이 갈수록 지금 바뀌고 있다. 근데 그 바뀌는 이유가 정비라는 이름 아니면 원형 복원이라는 이름으로 또 다르게 파헤쳐지는 이런 형태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제주도의 그 정신 문화라고 할 수 있는데 원형이 바뀌는 모습을 볼 때마다 좀 안타까움이 많이 들죠. 이거 원형에 거의 가까운 모습인데요. 이것도 뭐 한 20여 년 전에 북촌리에 있는 샘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더 정겹지 않느냐. 그리고 그 제주도의 샘, 제주의 물을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지금 어쨌든 우리나라 최고의 그 생수시장, 섬이라는 특성을 감안한다면 섬은 항상 자원이 한정되고 모자랄 수 있다. 이걸 감안해서 그 물을 아끼는 이런 그 우리 생활 습관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강정효 작가님의 얘기 잘 들어봤습니다. 강의 좀 들으신 소감이 좀 어떠신가요? 한 번씩 얘기 좀 들어볼까요? 네. 네, 그 물이라는 게 좀 새롭게 알아서 저는 그냥 한라산에서 이렇게 물을 다 배분하는 줄 알았는데 동네마다 그 강정천 무슨 그 물을 식수를 공급하는 곳이 따로 있다는 걸 처음 알았고요. 좀 반성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들었어요. 제가 물을 너무 허투루 쓰고 있지 않았나라서. 그렇죠. 네. 그래서 왜 그 물을 돈 쓰듯이 한다. 네. 이 말이 이제 현실이 된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저희가 한 25년 전에 그 학교 다닐 때 네. 그때 포스터 그릴 때 그 네. 나중에 너네 물 돈 주고 사 먹을 거다 이런 포스터인 이게 이제 현실화가 돼 있는 게 보면서 좀 너무 좀 가슴이 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물은 생명이잖아요. 제주는 물이 없으면 더 이상 가치가 떨어지는 거. 그리고 너무 복원하는 걸 좀 절제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앞서서 강종효 작가님에게 우리가 이제 제주의 물이 제주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자세하게 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지금처럼 우리가 편안하게 이 제주의 물을 접할 수 있게 된 그 과정은 어땠을까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집집마다 우리가 이렇게 상수도를 사용하게 되면서 좀 편리해진 측면이 있는데 제주 물의 개발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1900년대 이전부터 2000년대까지 제주도 물이 어떻게 개발이 되어서 오늘날 저희들이 물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왔는지 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곳은 1932년도에 간이상수도를 만들어서 이 아래쪽의 마을에 수도로 사용하기 위한 시설을 했던 현장을 저희들이 찾아왔습니다. 이 낙엽이 있어서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 매우 조심하십시오. 이쪽으로 와보시면 저쪽에 물소리를 내면서 물이 이제 떨어지는 거 보이죠? 굉장히 이제 물이 맑은데 이게 이제 돌툼에서 솟아나는 용천수입니다. 그리고 이 시설은 1960년대에 이
용천수를 이 아랫마을에서 상수도로 먹기 위해서 시설해 놓은 이제 상수도 시설 중에 일부인데 지금은 이 물을 더 이상 상수도로 쓰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관이 절단되고 이제 그 옛날 모습만 이제 남아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풍부한 수량으로 지금은 물맞이 장소로 유명한 제주의 돈내코. 하지만 과거 이곳은 중산간 마을의 식수를 해결해주는 고마운 장소였습니다. 5, 6km 떨어진 이웃마을 사람들까지 찾아와 식수나 목욕, 빨래를 해결했는데요. 상수도 시대가 열리면서 이 용천수를 활용하여 상수원을 개발하고 수도가 설치되며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한층 올려주었습니다. 계곡에 이렇게 하천의 옆에서 용천수가 나오는 곳들이 꽤 많습니다. 제주도에 뭐 그 돈내코 하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서귀포 쪽에 가면은 이제 장방수원도 그렇고 그 다음 중문 쪽에 가면 천재연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이제 하천의 그 침식에 의해서 지하수가 용출되고 그 물을 이제 마을에서 상수도로 쓰거나 또 여름에 레크레이션용으로 뭐 물맞이라든지 수영이라든지 뭐 피서라든지 이런 용으로도 쓰고 이런 것들이 제주도의 과거에 하나의 물을 이용했던 문화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계곡과 용천수는 굉장히 중요한 그 삶의 하나의 어떤 그 가치를 갖는 그런 장소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아까 처음이랑 다르게 좀 이제 적응을 했더니 이제 더 많은 곳을 제가 살살 볼 수 있는 걸 느꼈고요. 네. 그리고 그 안에 원래 못 들어가는 곳이잖아요. 근데 직접 그냥 현장에서 보는 느낌 같아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네, 그리고 앞 돌 만든 줄 알아가지고 이렇게 사실 이런 재미 요소가 있어서 너무 그렇죠. 좋은 것 같아요. 아까 보니까 자꾸 막 수그리더라고요. 네. 몸을. 이게 저도 우리 앞에 돌이 있고 박사님께서 숙이니까 저도 모르게 숙여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그만큼 이제 현장의 생생한 느낌을 살펴볼 수 있고 또 우리가 직접 보지 못하는 것들을 정말 가본 것처럼 이렇게 대신 체험할 수 있는 VR 체험이 된 것 같습니다. 되게 즐겁게 잘 보셨나요? 네. 네. 좋았습니다.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혹시 요즘 물이 안 나와가지고 하고 싶은 일을 못하거나 아니면은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사실 60여 년 전만 하더라도 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였습니다만 물이 없어서 참 많은 고통을 받으면서 저희들이 살아왔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물 풍요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표현하더라도 과히 틀린 말은 아닐 정도로 저희들은 60여 년 전에 저희들이 물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고생하고 애썼던 그런 것들을 다 잊고 오늘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저희들 이제 참 어릴 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만 그동안 이 상수도를 체계적으로 개발을 해서 집집마다 물을 공급해 주기 위한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제주도의 물 이용 역사, 즉 수자원 개발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록에 이제 근거해서 이렇게 그 제주도 수자원 개발 역사를 나눠보면 네 개의 시기로 구분을 할 수가 있거든요. 많은 기록은 없지만 1900년대 이전 조선시대 때부터의 약간의 기록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에 앞서 보셨던 돈내코 간이수도를 비롯해서 그런 간이수도 시설이 몇 군데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고 그리고 이제 195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제주도의 수자원이 개발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91년도부터 시작된 광역상수도 사업이 이제 마무리되면서 현재에 이르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조상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던
물 부족 문제가 불과 정말 마음먹고 야 제주도의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해보자 라고 시작을 해서 30여 년 만에 완전 해결됐다는 거예요. 즉 1985년도에 제주도의 상수도 보급률이 99.9%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1950년도부터 시작을 한 수자원 개발 사업이 30여 년 만에 제주도에 정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 거거든요. 이거는 역사학자들이나 이런 수자원 관련 전문가들의 얘기에 의하면 세계적으로도 찾아보기 정말 유례가 없는 이런 제주도와 같은 큰 지역이 넓은 하나의 지역에 물 문제가 30여 년 만에 해결됐다라고 하는 것은 기적적인 일이다 라고 평가를 받을 만큼 제주도의 그 과거에 그 참 있었던 그 어려움을 딛고 극복한 그런 물 개발사가 되겠습니다. 자, 1900년도 이전에는 보면 사실 기록에 그래 많이 없지만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가끔씩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정의현, 대정현의 성을 쌓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했던 게 바로 물이다. 물이 없으면 그 안에 성 안에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정현 같은 경우에는 성 밖에 한 2km 떨어진 지점에 물을 떠다 먹을 수밖에 없었었고 정의현인 경우에는 한 6km 떨어진 지점에 나는 물을 즉 용천수를 끌어다가 먹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왜구들이 들어와 가지고 성을 싹 포위해버리면 먹을 물이 없어서 사람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성을 옮겨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좀 나오고 일제강점기로 들어와서는 1926년에 정방폭포 바로 위쪽에 정방수원지라고 하는 용천수가 나오는 곳이 있는데 여기를 일본 사람이 물을 가두어 가지고 물을 이제 받아 가지고 파이프로 서귀향 쪽으로 연결을 해서 간이수도를 만들었거든요. 이게 제주도 수도의 초시입니다. 최초. 그래서 이 간이수도 주변에 공동수도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와서 바켓으로 양동이로 물을 떠다 먹을 수 있도록 이제 한 게 처음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932년도에는 돈네코의 용천수 돈네코 물을 하효, 신효, 토평 한 6km 떨어진 아랫마을까지 그 물을 끌고 가가지고 수도로 이제 공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최초의 어떻게 보면 제주도 수도의 기원이다. 아, 다 왔습니다 이제. 예. 지금 이 앞에 보이는 요 콘크리트 구조물이 1932년에 하효, 신효, 토평 요 세 군데 마을에서 상수도로 쓰기 위한 간이 수도의 수원지 시설이었습니다. 제주시에 비해 용천수의 숫자는 적지만 용출량은 풍부했던 서귀포시였는데요. 물이 풍부했던 만큼 간이수도 시설 설치도 서귀포에서 먼저 시작됐습니다. 보면 이때 당시에 수도 간이수도를 만들고 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기록을 이렇게 큰 돌에다가 남겨놨거든요. 정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입장에서 보면 이 기록이 있기 때문에 1932년도에 여기에 간이수도가 만들어졌었다. 그리고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냈고 또 누가 공사를 했는지 하는 내용들이 여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저쪽에 보면 이제 여기로 모였던 물이 저쪽에서 이제 흘러내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 콘크리트 이 벽면이 터져버리니까 이쪽으로 물이 이제 용천수가 새어나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용할 때는 일로 물이 모였는데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금이 나가고 깨져가지고 물은 일로 나가버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산 쪽에서 즉
마을에서 수키로 떨어진 산 쪽에는 늘 사시사철 물이 나오지만 그 마을에는 가뭄이 들면 이제 물이 사라져 버리고 이렇게 해서 물을 늘 얻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 산 속에서 나오는 물을 이제 끌고 가자, 파이프로 끌고 가자라고 하는 개념에서 간이수도가 만들어진 거죠. 아, 야, 그냥 판타스틱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현장에 있는 느낌이 이런 거구나. 물론 이게 높이감이 이게 촬영할 때 약간 좀 높은 감이 있어서 좀 붕 떠 있는 느낌은 좀 들긴 하는데. 아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볼 수 있으니까 우리 화면에서는 보여주는 대로만 보잖아요. 근데 확실히 VR 체험은 내가 보고 싶은 대로 고개를 이렇게 돌려서 보니까 원하는 걸 볼 수 있으니까 제가 너무 신기해요. 제가 지금까지 아나운서님을 봤던 그 시간인데 네. 오늘이 제일 잔망스러웠어요. 잔망스러웠어요? 네, 아니 막 우리 근데 항상 네 뭐 몇 시 뉴스 누구였습니다. 항상 이런 모습만 보다가 갑자기 어 어디 가세요? 같이 가요 이러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아나운서님의 좀 자연스러운 모습을 본 것 같아가지고 좀 좋았어요. 네. 이 정말 VR 체험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게 정말 이렇게 몸이 확 와닿는 느낌이어서 정말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확실히 네. 좀 다른 게 저는 좀 말 안 듣는 이런 저 네. 학생이었으면은 아나운서님은 정말 잘 듣는 수업 시간에 잘 선생님 말 잘 듣고 예. 딱 소통이 되는 것 같아서 깜짝 놀랐어요. 아, 이 VR 속에서도 이렇게 소통이 되는구나라는 거를 아나운서님 보면서 느꼈어요, 저는. 네, 알겠습니다. 예. 아, 뭐 다들 아마 이 VR 체험이라는 게 이만큼 직접 경험해 보기 전에는 아, 과연 어떤 느낌일까 이렇게 생각만 들지만 막상 해 보면 이 생동감은 정말 200% 300% 이상일 정도로 굉장히 정말 살아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 그림은 1930년대에 제주도의 마을들이 어떤 종류의 물을 먹고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일본인 지리학자인 마스다 이치치라고 하는 교수께서 1930년대에 그려놓은 겁니다. 보시면 대부분 이제 이 해안변을 따라서는 용천수를 대부분 이제 이용을 했고 특히 제주시하고 성산포 쪽에는 얕은 우물을 뚫어가지고 우물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우물물을 먹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안변에서 한라산 쪽으로 조금 들어온 뭐 중산간 지역과 해안변 그 사이 지역이 되겠는데 요 사이 지역은 주로 하늘에서 떨어지는 물을 모아놓은 봉천수를 먹고 살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그림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아주 재미있는 거는 이 마스다 이치치 교수께서 1932년에 제주성의 물값 지도를 만든 거예요. 물값이면 수도 요금의 값이 아니라 물지게를 짊어지고 물을 파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막걸리 통 하나가 20리터 짜리지 않습니까? 그런 물 양동이를 물지게 두 군데 이렇게 양쪽에 이제 걸음에서 용천수를 떠가서 집집마다 이제 물을 팔았는데 재밌는 거는 노란색으로 된 지점은 용천수 수원에서부터 거리가 멀기 때문에 물 한 강당 4전씩 받았다. 그리고 용천수에 가까운 지점에 있는 요 푸른 청색으로 된 데는 물 한 통당 1전씩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물값 지도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 운반 거리에 따라서 즉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는 곳은 비싸고 근거리에 있는 데들은 싸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때도 배송비 때문에 문제가 그렇죠, 많았군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제주성에 이렇게 물을 팔고 그걸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절에도. 그리고 이제 1950년대로 넘어와서 이제 드디어 이제 일제가 이제 시대가 마감되고 우리 이제 해방이 된 이후에 제주도에 정말 이 물 기근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많은 사업들을 해줍니다. 그 중에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용천수를 이용한 큰 수원들을 만들자. 그 첫 번째로 이제 시작된 이제 수원 개발 사업이 제주시의 금산 수원지 개발 사업이라고 이제 부르는 사업인데
아시는 것처럼 제주항 옆에 보면 금산공원 있는 쪽에 용천수가 아주 콸콸콸 많이 솟아나거든요. 그거를 1953년부터 57년까지 공사를 해서 이 물을 사라봉 중턱으로 끌어올려서 거기에서 다시 마을로 제주 시내로 내려보내서 이제 수도를 이제 만들었는데 이 금산 수원이 개발되면서 제주시의 상수도 시대가 개막이 된 겁니다. 이때 물론 집집마다 수도를 다 걸어주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곳마다 사람들이 물을 떠다 먹기 쉽도록 요소 요소에 공동 수도를 만들어 가지고 물을 떠다 먹도록 했거든요. 이제 제주도가 지하수에 다 의존하고 있는 거는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물을 개발을 한 게 아니라 땅 속에 있는 물을 찾기 위해서 땅을 굴착을 해가지고 지하수를 처음으로 찾아낸 게 1961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61년 전에 에어롭 수산위에서 처음으로 제주도에 지하수가 개발이 되거든요. 한 60여 군데 관정을 뚫었는데 그 당시에 19군데밖에는 성공을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그때 당시에 이 땅을 굴착해 나가는 기계의 능력이 80m 이상을 뚫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80m보다 얕은 곳에 흐르는 지하수가 있는 곳에서는 지하수를 성공했고 개발이 성공했고 그보다 더 깊숙한 곳에 수맥이 있는 즉 지하수가 흐르는 곳이 실패를 해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제주도에서 물의 혁명이라고 그 당시에는 불렀습니다만 이 어승생 저수지가 개발이 됨으로 인해서 제주도의 물 역사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해방 이후에 이 물이 굉장히 용출량이 많고 앞서 말씀드린 수력발전도 가능하기 때문에 제주도에서는 정부에다가 이 물을 개발해달라 라고 계속 요구를 했고 건설부에서 기본조사를 하고 난 이후에 1966년 6월 20일 날 고 박정희 대통령이 제주도를 방문했을 때 이 그림을 그려줍니다. 제주도 수자원 개발 기본 구상도. 그래서 여기에 한라산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을 댐을 막아가지고 거기에다가 물을 가두어서 중산간 지역에 파이프를 연결해서 내려보내라 라고 지시한 것이 바로 어승생 저수지 개발의 시작입니다. 이게 이제 1967년도 4월에 이제 착공을 해서 71년도 10월 달에 4년 7개월 만에 준공을 하는데 참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저수지 공사가 다 끝나고 물을 채웠는데 다음날 아침 가보니까 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하늘로 증발해버린 것도 아니잖아요. 저수지 밑바닥이 물이 워낙 잘 스며들기 때문에 구멍이 나가지고 물이 다 새버린 겁니다. 그 물이 지금 현재 사람들이 많이 가서 이제 구경하는 도깨비도로 그쪽으로 이제 물이 다 나와버렸거든요. 그래서 다시 보수공사를 해서 또 물을 채웠어요. 또 다른 쪽에서 또 구멍이 나와서 물이 다 빠져버린 겁니다. 두 번에 걸친 함몰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해결했느냐 하면 그래서 이제 저렇게 비닐을 깔아가지고 이제 물을 채워서 10만 톤이 저장될 수 있는 저수지가 71년도에 드디어 완공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을마다 이렇게 공동 수도를 만들어가지고 참 너나 할 거 없이 가서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준 거죠. 선생님, 저 때는 물세를 따로 안 냈나요? 공동수도에서는 물세는 안 받았습니다. 예. 무료로 이용을 했나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또 이제 요 시절에는 뭐 마을마다 간이수도들을 많이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지하수 개발이 안 되고 또 이제 어승생 저수지로부터 공급이 안 되고 하는 그런 지역에는 용천수를 수원으로 해서 간이 수도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물들 이용했거든요. 저쪽에 있는 저 사진은 지금 현재 서림 수원지라고 해서 저 대정읍 서림 쪽에 이제 간이 상수도를 만들기 전에 그 용천수가 모여 있는 고여 있는 그런 모습의 이제 그 사진이고 그다음 이제 90년대로 들어와 가지고 삶의 질이 좀 향상이 되고 경제력이 나아지고 이런 지하수 개발에
그 어떤 기술력이 예, 발전을 하니까 물 수요는 많아지는데 줄 물은 적은 거예요. 그렇죠. 공공상수도의 능력이 부족하니까 개인들이 지하수 개발을 해대기 시작합니다. 아. 그래서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이 80년대 들어서 생겨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신문에 보면 무분별한 개발에 고갈되는 지하수, 뭐 지하수 바닷물로 오염될 우려가 많다. 이런 기사들이 이제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90년대 들어와가지고 자, 이렇게 지하수를 내버리면 안 되겠다. 상수도는 광역상수도라고 하는 제주도를 하나의 급수권역으로 관리할 수 있는 광역상수도 체계로 가야 된다라고 해서 뭐 토론회도 하고 실제 1, 2단계에 걸쳐서 광역상수도 건설을 해서 지금 현재는 이제 그 광역상수도가 어떻게 보면은 제주도 상수도의 큰 인프라가 됩니다. 마을마다 있었던 것들은 이제 거의 정리를 하고 이 광역상수도 중심의 그 상수도 공급 체계가 이루어지고 2006년도에 와서는 시군 뭐 이렇게 나눠졌던 상수도 관리 체계를 제주도로 다 통합을 시켜요. 그래서 이제는 통합 상수도 시대가 돼서 제주도청이 책임지고 상수도를 관리하고 공급해주는 그런 이제 시스템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뭐 간단히 이 1900년대 이전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그 제주도 물이 어떻게 개발이 돼서 저희들이 편히 살 수 있도록 과정이 이제 겪어왔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거나 제주도의 물은 제주 지하수는 제주도민의 자산이고 세계적인 물입니다. 이 물들은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후세들도 정말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 보존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얘기는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옛날엔 수돗물도 많이 먹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우리 제주에서 먹는 이 수돗물은 그냥 음용을 해도 먹어도 괜찮은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질문을 제가 자주 받거든요. 네네. 근데 아무 문제도 없는데 그대로 수돗물을 마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수돗물은 글자 그대로 정부가 보증한 물입니다. 그죠? 모든 법적인 규정에 따라 가지고 다 걸치고 그 과정을 다 밟아서 사람이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보증해 준 물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왜 상수도를 이제 많이 안 먹느냐. 일단은 소독 냄새가 난다. 두 번째로는 관에 이제 뭐 부식된 것들이 같이 따라 나오기도 하고 관 청소를 잘 안 하게 되면 뭐 약간 누리끼리한 물도 나오고 뭐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거부감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참 무병장수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아마도 수도의 사용을 좀 더 기피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박사님 집에서 뭐 생수도 드시겠지만 수돗물도 드시죠? 그렇죠. 예. 네. 드시죠. 예. 네, 앞서 두 분의 강연 강종효 사진작가님과 고기현 박사님의 얘기 정말 재밌게 듣고 봤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의 좀 소감을 좀 들어볼 텐데요. 어떻게 진만 씨부터 먼저 얘기를 해주실까요? 네. 오늘 좀 놀랬던 게 물은 마시거나 물에서 놀 줄만 알았지 진짜 물의 역사를 하나도 몰랐던 것 같아요. 제주 물, 소중한 물의 역사를 알아서 정말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VR 체험과 물과 같이 공부를 해가지고 오늘 일석이조라는 네, 느낌을 받고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네, 남 말씀 해주시죠. 제주 물에 대해서 두 박사님들의 강의 잘 들었고요. VR 체험도 좋았고 그 제주의 물의 역사를 과거와 현재를 알게 되어서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사실 오늘 뭐 저도 그렇습니다만 이 VR 체험을 하면서 제주의 어떤 이런 역사나 문화를 배운다는 게 굉장히 좀 생소할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너무 재밌었고 이거 꼭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텐데 아마 오늘 강연하신 두 분도 좀 느낌이 다르지 않았을까 싶은데 먼저 고기현 박사님 좀 어떠셨나요? 많은 청중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주로 이제 강의를 하거나 설명을 이렇게 네. 해오다가 딱 수강생이 세 분 모셔놓고 하니까 네. 이건 개인 교습하는 것처럼 아주 네.
정말 뭐랄까 교감을 나누면서 강의를 할 수 있어서 네네. 아주 좋았습니다. 네. 네. 오늘 저 수자원 개인 과외였습니다. 네. 네. 자, 그다음에 강정효 사진 작가님 좀 어떠셨나요? 현장 기행을 상당히 중시하는 그런 편이었거든요. 근데 네. 오늘 이 실내에서 하는데도 그 네. VR을 통해서 직접 현장 가 있는 것보다 더 실감나게 네. 그 진행을 할 수 있었다. 앞으로 뭐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좀 활용할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아, 정말 안방에서 만나는 랜선 탐나기행.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만 우리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답답한 시기를 보내고 있죠. 2021년 이 흰 소띠의 해라고 하는데 흰 소띠의 해는 상서로운 기운이 솟아나는 해라고 합니다. 정말 상서롭다란 말처럼 우리에게 복되고 좋은 일들이 일어날 기회가 많아지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정말 이 소띠의 해만큼 올해는 모두가 이 코로나를 극복하고 건강한 마음으로 또 좋은 소식들, 복된 일들이 많이 생기길 바라는 마음을 담으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JDC 버스킹 아카데미 AI로 즐기는 랜선 탐나기에 오늘 강종효 작가님 또 고기현 박사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도 여기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Why baby cry? Make your mother sigh. She's old enough to know better. The king of marigold was in the kitchen cooking breakfast for the queen. The queen was in the parlor playing piano for the children of the king. Cry, baby, cry. Make your mother sigh.